미스트롯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정미애가 갑자기 활동을 중단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설암 투병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이번에 건강검진 결과 또 다시 암이 재발했고 다른 곳까지 전이되었다는 소식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그녀에게만 불행이 닥치는 걸까요? 정미애는 부식됐던 충치에 지속적으로 혀가 쓸리면서 혀에서 시작된 염증이 암이 됐습니다. 그렇게 설암 3기 판정을 받았는데요. 8시간의 수술을 통해 혀 3분의 1을 절제했고 재발 가능성 때문에 림프샘을 광범위하게 잘라내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혀가 거의 없고 수술 후 혀가 짧아지고 휘어버려 초반에는 발음도 어렵고 부르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계속 똑같은 노래를 부르며 같은 발음해보고 미친 사람처럼 억울함에 노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정미애가 가수가 된 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나훈아의 노래를 흥얼거리다 노래에 흥미를 가지게 됐는데요. 2005년 민요를 전공하던 대학 시절 우연히 전국 노래자랑에 참가했고 지역 결선은 물론 그해 상반기와 연말 결선까지 휩쓸며 화려하게 등장했죠. 하지만 긴 무명 생활이 계속됐는데요. 히든 싱어 이선희 편의 애기 엄마 이선희 출연의 3위를 차지하며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며 이선희 모창 가수로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그 후로도 무명 시절은 쭉 계속됐습니다. 행사가 없으면 시부모님 식당에 카운터에서 일을 하던 중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며 나갔던 것이 바로 미스트롯인데요. 그러다 미스트롯 선에 당선되고 넷째가 태어나고 2주 만에 다시 활동할 만큼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인기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력은 바닥이었고 만성피로는 한 몸처럼 움직였죠. 특히나 입안의 염증은 몇 개월씩 괴롭혔고 병원에서는 이형성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계속되는 염증에 조직이 굳고 변형이 왔고 결국 암까지 발전될 것이었죠. 장장 8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입을 벌리기 힘들어 말을 하기조차 어려웠고 음식을 삼키기도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얼굴이 비틀어지고 경직됐으니 당연히 자존심과 자존감은 늘 바닥을 헤맸고 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는 좌절감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까지 했는데요. 이때 그를 지켜준 건 남편이었습니다. 같은 소속사 연습생으로 만나 함께 무명의 시절을 견뎠고 매니저로 미애 씨를 돌봐주던 동갑내기 남편인데요. 그의 응원 덕분에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미스트롯은 많은 무명 가수들을 이른바 스타의 반열에 올린 프로로 정미애뿐 아니라 홍자, 송가인 등 신예를 배출해내고 트롯의 붐을 이끌었습니다. 미스트롯을 스타트로 트로트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트롯은 삶의 의욕을 잃은 국민에게 우울증을 털어낼 수 있는 활력소 역할을 했는데요. 가창력을 갖춘 젊은 실력파들이 트로트를 부르니 시청자의 음악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즐겁게 해줬죠. 젊은 세대가 발라드 대신 트로트를 선택해 세대 교체까지 완벽하게 됐는데요. 트로트는 긴 역사가 있고 오랫동안 국민과 애환을 나눈 장르입니다. 그러나 일부 장년층의 문화로 밀려났고 특히 2000년대 들어 아이돌 중심으로 가요계가 재편되면서 변방 취급을 받았죠. 트로트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주류에서 벗어나 있었고 가수들이 설 무대도 거의 없었는데요. 지방 행사를 돌다가 겨우 조금씩 알려지고 라디오에서라도 곡이 나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했죠.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가요 무대가 있지만 출연하는 가수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랬던 트로트가 큰 반전을 맞았는데 바로 2019년 방송한 미스트롯이 계기였습니다. 송가인이라는 특급 스타가 탄생하면서 트로트 열기에 불을 지폈고 이듬해 미스터 트롯에서 이명웅을 비롯해 영탁, 김호중 등 막강한 남자 스타들까지 가세하면서 트로트 판이 몰라보게 커졌는데요. 이후 MBC와 KBS가 트로트의 민족과 트롯 전국체전을 연달아 내놨고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흥행에 성공했고요. TV조선은 미스트롯 시즌 2와 3, 그리고 미스터 트롯 2, 그리고 스핀오프 프로그램까지 히트시키며 트로트 명가로 자리매김했고 MBN 불타는 트롯맨도 많은 인기를 얻었죠. 이처럼 트로트 서바이벌은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매김했고 최근엔 한국과 일본의 트로트 가수들이 펼치는 한일 음악 국가 대항전, 한일 가왕전까지 확장했을 정도인데요. 심지어는 아이돌의 명가인 SM엔터테인먼트에서 TV조선과 손잡고 트롯 아이돌을 선보였는데요. SM이 처음 선보이는 트롯 아이돌 그룹은 미스터 트롯 출신 가수, K-POP 글로벌 연습생, 배우 등 재능과 끼를
모두 갖춘 다섯 명의 멤버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시리즈의 마스터로 활약한 조영수 작곡가가 프로듀싱을 맡았고 TV조선 새 예능 프로그램 트롯돌 입덕기 진심 누나로 일명 트롯돌 프로젝트입니다. 수많은 K-POP 아이돌을 만들어 온 대표적인 K-POP 명가 SM이 트로트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이번 행보에 업계에 관심이 쏠렸죠. 그동안 슈퍼주니어티 등 소속 아이돌이 프로젝트 일환으로 트로트 앨범을 낸 적은 있지만 회사가 트로트 시장 전면에 나서 트로트 전문 아이돌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기에 놀라운 건데요. 이런 트롯 열풍을 이끌기까지 정미애의 공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특히나 정미애의 경우 기본기가 워낙 탄탄해 어떤 노래든 정미애화시킨다는 평가를 받은 참가자고 이 와중 새 아이들을 키우는 워킹맘으로서의 개인적 사연이 드러나며 시너지 효과가 창출됐죠. 엄마로 살아가면서 음악을 놓지 않는 이 타고난 능력자는 예능 방송 특유의 감동적 스토리라인에 힘입어 많은 이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켰는데요. 정미애는 신곡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모자람 없이 드러냈습니다.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선보인 싱글 꿀맛은 셔플과 홍키통키 리듬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곡으로 국악풍의 멜로디에 러시아풍의 편곡이 가미된 노래인데요. 톡톡 튀는 가사와 정미애의 독보적인 음색이 가미되어 발표 직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특히 음원 사이트 소리바다에 실시간 인기 차트에서 꿀맛이 공개 직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제 정미애는 다시 한번 가수로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침이 많이 고이지만 노래 연습을 계속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한다며 자신의 회복 과정을 설명했죠. 그녀의 첫째 아들 재우는 엄마의 노래 실력이 더욱 좋아졌다며 든든한 지지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엄마를 응원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건 바로 장윤정의 립싱크 소식이었습니다. 장윤정은 최근 콘서트에서 매진시키지 못했고 결국 강행한 콘서트에서도 립싱크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윤정을 향한 지적이 연달아 쏟아지는 상황에서 가수보다 예능인의 무게 중심을 두는가 하더니 장윤정의 올해 콘서트 티켓이 완판되지 못했고 트로트의 열기를 이끌었던 주인공이었지만 정작 개인 무대를 관객으로 다 채우지 못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이에 장윤정은 자신의 인기 하락을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사그라진 트로트 열풍도 비싼 티켓값도 아닌 모든 문제의 이유는 나에게서 찾는다며 버티지 않는다. 그러니 밀지 말아 달라는 은퇴를 연상케 하는 당부도 덧붙였죠. 간혹 컨디션이 좋지 못하거나 현장 음향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을 때 이런 음원에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음원을 틀고 입만 벙크거리는 립싱크는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죠. 이 같은 립싱크 의혹은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과 블로그 및 SNS를 통해 일파만파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진 건데요. 트로트의 여왕이자 라이브의 여왕인 장윤정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니 정미애의 복귀도 그리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특히나 정미애는 집안의 가장이자 모든 일을 홀로 해왔기에 최근 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 정미애는 사남매 17살 재훈, 9살 인성, 7살 아영, 5살 승호와의 일상을 보여줬는데요. 새벽 6시 40분부터 시작된 일상 속 빽빽한 여섯 식구의 신발장은 물론 창고를 연상케 하는 대가족 살림살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미애는 가족의 아침 식사를 위해 달걀 20개로 만드는 대용량 달걀찜을 준비하는가 하면 김밥 싸는 데에만 김 6봉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아침밥 준비 중 남편인 가수 조성환은 자고 있었는데요. 이에 정미애는 우리 집에 다섯째도 있며 나이 43살 다섯째라고 남편이 첫째보다 철이 없다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현재 조성환은 정미애 소속사의 대표로 미팅을 자주 하다 보니까 늘 술에 취해 있고 과음하다 보니 일어나기 힘들어한다고 토로했는데요. 정미애가 겨우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가수로 시동을 거는 만큼 이런 일상 역시 소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가수 정미애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